정신병자인데 술심병자라고 하는 거. 한강공원 앞에 있는 서울역에 사는 사람이 왜 갑자기 니네 집에서 나오는 거야? 갈 거야 이제. 데이트하러 갈 거야. 아 데이트요? 예? 진짜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술을 먹고 땀을 빼야지. 어저께 술을 먹었으니까 땀을 뺀 거지. 그냥 매일 먹잖아. 그럼 나 혼자 먹었지. 어 와이프가 휴가 갔거든. GS 뮤비페 간다 하자. 어. 담배 피고 있는데 폴블랑코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담배 피러 가니까 홀리뱅이 또 담배 피고 있더라고. 여자애들 말하는 거. 왜 그래요? 아이씨 여기 엘보우가 왔는데? 테니스 엘보우가 왔다고? 잠깐만 테니스 친지도 모르는 느낌 테니스 엘보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제 오른손 아 맞다 아까 UFC 보면서 내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존나 지르면서 딱 했거든. 병신새끼 진짜로? 그때 나갔나 보네. 왜 그런 거요? 아니 아직 잘 되나 아니냐? 나도 집에 휴가 갔잖아. 내가 뭐 소리 질러 남은 말 나갈 거 아니야? 절대 못 봤어. 자체 뭐가 더워 지금. 근데 수박 탔냐 이거? 니네 집에 있는 스케일이랑 가져가라 했잖아. 어저께. 어제 가라 그랬는데 새끼야. 아 예. 다 그렇게 한 주먹 집어. 아니 난 다 가져가라고 한 줄 알았지. 맛있겠다. 땀이 더 났네 씨. 아니, 식었어 이제. 그새 땀이 저렇게 식었어. 닭다리. 나는 닭다리 싫어해. 나도 싫어. 너는 닭다리. 닭날개. 아 가슴 맛있겠다. 아니 가슴살 맛있겠다. 아까 치과 형은 왜 간 거야 먼저? 여자친구 생겼어? 너는? 나는 여자친구야. 네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아니. 너 있잖아. 있긴 있지. 누구? 이건 바로 여러분. 나이. 여러분이 내 여자친구니까. 한집자라서. 여자친구 없었잖아. 잘 써. 뭐야? 없어졌다고? 슬로우스로 쳐봐야지. 괜찮아. 아, 괜찮아. 더 좋은 사람이다. 그래. 아, 괜찮아. 야, 여자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더 좋은 사람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맨날 편하지요. 그럼 나도 좀 빨리 먹어. 치킨 스프트. 치킨 스프트. 가슴 카와이 떡이랑 가슴이랑 같이 아 나는 이상하게 닭다리를 맛있는지 나도 왜 가슴살 먹는 거야? 씨발 헬스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을 좋아하는 거야? 가슴을 좋아하지. 날개 좋아하는 사람 아 날개는 네가 먹어야지. 나는 날라다니니까 날개 먹지. 다국적 날라리니까 날라리라니까 할발이 할발이라니까 글로벌 독스. 글로벌 독스? 글로벌 독스. 왜 이렇게 막 술 먹으러 다니는 거야? 발이 넓은 거지. 너무 집에 안 오잖아. 집에 와야지. 집에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좋겠다 이씨. 신발 안 깨지. 아이, 내가 이제 많은 방법을 못하네.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저 선배님 좋소. 몇 시? 몇 시? 3시밖에 안 되는. 나보다 훨씬 잘 먹는. 나는 맞춰. 여기 새로 하나 왔어. 옛날에 이 아줌마가 시작해야지. 한번 역전해요.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나이키 입고 왔나? 오늘 5kg 뛰고 왔어 아직. 1kg당 한 명씩 먹으려고. 진짜 5kg를 뛴 거야? 뛰었지. 운동 기록 있어? 기록 있지.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아 여기 애플식이 보여? 그러니까. 야 돈 벌었으면 하나 좀 사라 새끼야 씨. 야 나는 이제 착해지기로 했어. 야 너 뒤에 숨긴 거 뭐야?
아유. 나는 초단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 구스도업 할 때 초단이야? 에라이 무식한 자식아. 약간 머리 자르고 나서 독립영화 그 감독같이 생겨져 버려. 그러니까 추노 한량같이 생겼어. 이별의 아픔이 사람을 쌈장시켜. 맞아. 근데 꼭 이별했을 때 괜찮아지더라고. 원래 이별하면 성공해. 에이 너는 이별 못하지. 아이, 아, 나도 나도 불시병자 찍고 있어. 알았어. 지금 와이프 휴가 가니까 너무 좋겠다. 문정아 화요일 날 오면 좋겠다. 아직 며칠 더 남았지. 며칠 날 개꿀이 화요일. 전체 시력으로 잡을 수 있어 이거? 나 UFC 선수야. 빨리 잡아. 뭐야 이거? 아, 아. 어때? 내 순발력 짱이지? 날아가는 파리만 봐도 좋아하네. 아 너무 좋다. 안전해야지. 술을 안 먹고 있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우 이 사람 진짜 보고 싶어서 빨리 왔다 그런 사람 있잖아. 너무 이뻐가지고 어저께 그런 사람이 생겼어. 네? 펩시콜라에서 나한테 등신대회를 두 개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장원영, 안유진이 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집안이 그냥 화사해지는 거지. 그 아이버 포스터 내가 만든 거잖아. 이번에 미니 등신대 내일 발주 넣어야 돼 인마 뉴진스. 새끼야 그 왜 안 줬어 나한테 지금. 나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와이프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왜? 가져와. 안 돼 너한테 못 줘. 가져와. 빨리 담궈 빨리. 내 살이 사리사리. 이 새끼 뭐 별것도 안 했는데 씨발 왜 이렇게 쳐오고 있냐. 씨발 야 그 사이 컴퓨터만 해가지고 턱주가리에 씨 여드름이 졸라 났고 막 피곤해가지고. 아직 사춘기여가지고. 어디 짰지. 강원도 아들 살았는데 내가 언제 이 동네에서 스나이퍼를 만날지 모르잖아. 내가 왜 맨날 운동을 하는 줄 알아? 아,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수련하는 줄 아냐고. 수련하는 5km 존나 뛰고. 연문 어? 같이? 연문? 견자당처럼. 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오, 분명히 돌아다닌다고 이 시간에. 한번 걸려봐야 돼. 진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강인해졌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배치기 타기형은 왜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아까 내가 UFC 보면서 타기형 싸움 못하지. 지금 무용이 없잖아. 무용이 없어서 그래. 싸움은 네가 해줘야지. 아니 그 싸움 해준다고 뭐라 했는데 나 안 해줘. 나 단련 중인데. 내가 말일날 부를게. 당장 뭐라 그래 형.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이 주먹이 있으니까 이 황금팔이 원투. 나 아대사야. 스나이퍼랑 배프라고? 충북 제천에 데려가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등 좀 밀어봐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네? 어? 그 새끼 때려버릴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얻어야 할 게 있을 줄 알았어. 아... 그랬더니 내가 등을 밀었어. 아 씨발 아... 대졌네. 에? 대졌다고? 대졌네. 아우 더러워. 에이 좁네. 결혼한 여자랑 응. 얼마 전에 헤어져가지고 괜찮아. 이런 슬픔을 이제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야. 그래 유부남인 나도 아직 살아있는데. 어, 좋은 여자가 나타나겠지. 친구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끝났어. 에이씨. 혼자 살다 죽죠.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야지. 친구면 나는 죽지도 못하고 돈 벌어서 혼자 써야지.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그 좋은 여자들 많았잖아.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재벌들이랑 결혼하고 다 그랬잖아 여자애들이. 나랑 만나면 재벌이랑 결혼해. 근데 너를 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 너는 그냥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결혼할 때는 이제 현실을 찾아가고 그런 거잖아.
아 근데 나랑 연애를 하면은 진짜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는 있어. 아 재벌로 결혼하기 전에 후진가 한번 경험해보고 가자 그런 용도였던 거네. 잘돼 버렸다. 이차에 가야지. 이차 뭐 먹지? 우리 집에도 먹을 것 같은데. 야간 문주 있어. 야간 문주. 아 너무 좋아. 내 생일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쪽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사겠다는 거네? 사겠다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가 살 생각은 없는 거야? 내가? 너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아, 진짜. 못난 새끼. 아니, 근데 이래 재밌으니까 에이.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예. 야, 이거를 내고 너네 집 가면 우리가 다 사줄게. 그래. 맞다, 좋다. 나 추하다. 2등, 3등 뽑게 빨리 가위바위보 하라고. 진짜, 진짜 추하네. 상현아, 추하게 늙는다라는 게 이런 거야. 아, 뭔데. 이제 알 것 같아. 안 추해 나는. 가위바위보 해봐. 네가 이건 알아서 해. 맞아. 그게 낫지. 뭐가 낫다는 거야?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맞아. 아니 무슨 한잔 하고 생각해. 그래. 그러다. 어? 내가 맥주도 주고 와. 막걸리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뭔가 다 퍼줬네. 애기들 과자도 내가 어?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씨발 나는 천사야. 천사 씨발 기부천사 션이야. 나는 션. 네가? 어? 션 쉰 션 쉰 몬스터? 네가 술을 취해가지고 네가 다 산다고? 내가 2차까지 다 사지. 여기 책임 있잖아. 여기 야 누가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에이씨 근데 왜 안 샀어? 어? 야 담배도 사줘? 담배 사줄까? 담배 사. 내가 담배 사주지. 담배 사 빨리. 당연히 사주지. 뭐 사봐 그러면. 사주지 뭐 사보라고. 사이씨 아씨 맞다 무슨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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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담배 좀 끊어. 아, 더. 왜? 바이바이. 아, 또 씨. 인기 스타네. 아, 또 씨. 아이돌이네. 또 초딩들이 또 오빠를 알아보고 또. 이 새끼 약간 아이돌 같이 보이나? 초딩이 쑥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좀 나도 예쁘게 말을 해야겠다. 아이씨, 이 새끼가 진짜. 아유. 내가 아는 놈 중에 제일로 탕스러운 놈인데 왜 저 어린 순수한 애들. 기우가 그러면 안 돼. 으이씨.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잘하는 새싹들한테. 쓰레기도 절대 버리지 않고. 근데 이거 끄면 아, 버릴 거잖아.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씨 에라이씨. 하나도 안 줘야지. 응? 어, 하나도 안 줬어. 몇 프로? 우리 지금 한 30% 정도? 30%? 얼굴이 한편 없는데 무슨. 아, 얼굴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내 몸 상태. 근데 오늘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 오늘 여기 한 소주 한 10병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씨발 네가 다 좋은데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좀 별론 거 같아.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먹어봅시다. 저를 5병 더 먹는데 뭐?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네가 먹자 그랬잖아, 개새끼야. 아니 이럴 때 먹어야지. 이럴 때 먹어야지. 맛있어. 난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가 먹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너는 아, 너는 술보다는. 맛있겠다. 야 어쨌든 뭐 쉬어야 망원시장에서 한번 뭐 하나 사가든지 뭐. 알았어. 망원시장 왔으니까 이런 거 있고. 되게 싸 이런 게. 싸. 주말이라 사람 많네. 야 근데 여기 씨발 피자 안 파냐? 망원시장은 전을 팔지.
망원시장은 전을 팔아, 전. 피자. 피자나 먹자. 아, 피자 맛있겠다. 피자나 먹게. 야, 조심해. 아. 아. 위험해, 기우가. 아. 아유. 아유. 아우 씨, 너무 덥다 시장. 지금 우리 집 앞에 여기다가 카페 차려가지고. 좋다. 그거 시켜만 봐야 돼. 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집사로 꾸며 그 모조사마 이렇게 하면 되지. 요조사마 춤춰봐. 뭐? 내가 댄스머신인데 댄스학원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있어. 남편한테 배워야 되는데. 댄스학원? 마포구청에서. 아니 나한테 배워야지. 난 댄스 머신이라고 했잖아. 그냥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잖아. 와. 아이고. 너무 비싼데. 네가 돈을 받으면 되잖아. 아니 내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으면, 내가 3만 원 받으면 30만 원 쓰면은. 아, 다 네 돈이구나. 다 내 돈이지. 날도 아휴. 더운데 딱지나 죽고. 왜 남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 김오지. 되돌았어? 되돌았습니다. 사장님, 아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근데 팬티를 입고 다녀, 배달 온 새끼가. 여기다 세츄 새로 해봐. 야, 빨리 수라상 차려봐. 세츄가 피자엔 김치지. 김치 가져와. 우리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야, 김치가 안 담궈? 김치는 엄마가 담구지. 김장 안 했어요? 김장? 김치 없어요 우리 집에. 사 먹어 김치를? 피클이고. 김치 담궈야지. 누가 담궈? 누가 담궈? 안 담궈. 김치 안 먹어. 나는 피자 먹어야지. 김치. 페퍼로니 카와이. 페이멀 산치스. 페이멀스 산치스. 오이시. 무슨 치지? 페이멀스. 메드 렌치 소스. 렌치. ABC 렌치. 렌치 소스. 싸. 쌌다. 걸쭉해. 됐다. 해소스. 핫핫. 해소스. 베리베리 핫핫. 해소스. 이건 나 싫어. 기우쿠 싫어한다. 스키나이. 나만 이래 안 좋은 자. 좋은. 아니 이거 이게 무슨 피자냐? 페퍼로니스. 페퍼로니. 아 존나 맛있네. 페퍼로니 치즈. 한동안 이렇게 먹는다. 다른 거랑 맛대가리 이렇게 맞춰봤는데. 아 배불러. 아 어디 있었냐. 아이고. 아대사냐랑 한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기사냐. 와. 너무 깜깜해졌어. 너 이 새끼 하루 종일 담배만 펴라. 담배를 왜 이렇게 피웠었냐? 그게 맛있냐? 아 담배를 왜 이렇게 피는 거야? 아이고. 응? 담배. 한잔더 해야지. 아 근데 마탱이 갔네. 집을 가. 마탱이! 이 새끼는 왜 취해가지고 이러는 마탱이! 거야? 이 새끼만 알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이돌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삐삐삐삐삐삐. 다나카 같은 새끼네 이거. 냥냥냥냥냥냥. 저 뭐야? 우리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쇼츠를 찍고 있네? 같이 찍혀? 망원동은 사람 봐봐 앞에 사람. 이런 핫플레이스에 내가 집이 있었으면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을까? 부자가 됐으면 나한테 100만원씩 주는 거야? 너한테 100만원 왜 줘 새끼야. 넌 집을 샀잖아 새끼야. 이거 집 있는 새끼야.
여기 내가 살게 뭐 어? 이걸 네가 산다고? 나는 그냥 니네들 좋아하니까 뭐 갑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남자가 이기기 산다 이기기 산다고 고양이 주는 야 너도 예예 아 예예 이어폰이 주는 수준이 아예예 그리고 나는 따라주지 마 아 찾아가 이어폰 아우 누가 따라주는 거 질색이 이어폰 그다음에 이어폰이 뭔 줄 알아? 김떡강 에? 김떡강 망원동 김두 사실 술 먹을 때 안주가 필요가 없어 김떡강이라면 그냥 소주도 깡으로 먹어야지 그냥 니네들이 김떡강 됐어? 아니 김도 아니니까 쌈도 잘하고 술도 잘 먹으니까 이 시대에 망원동 김떡강인데 아무도 날 못 알아주니까 김떡강 호소인인 거네 어? 아니 그 나는 지켜야 할 사람들 있잖아 애기들이랑 뭐 와이프랑 어쨌든 싸우고 싶다? 아니 싸우고 싶은 마음은 늘 24시간 항상 365일 계속 있지 그걸 참아내려고 맨날 술을 먹는 거야 술을 먹으면 상냥해진다? 어, 맞아 앞으로도 너나 준성이 너나 그 이상형이나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바로 얼른 9438 그러면 내가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나는 카카오 택시 어떤 걸로 부를까? 블랙 일반 부를 거 같아 블랙 4만 원인데? 아니 지하철 타고 갈 테니까 그 안에 4만 좀 원, 블랙이 4만 있어. 원이어가지고 그 적들을 좀 잡고 있어 그 안에 안주가 나왔네 아니 근데 아까 닭토리 타는 게 좀 똑같이 나오는 거 같은데 한 달을 앞당겼어 찍을 소리고? 어 이번에 계약 바꿔가지고 어? 아 직단이 애플 가지고 왔어 아 진짜? 동항이 형이 양주 비싼 거 하나 준다 아 진짜? 파티하고 싶다 나도 내가 안주를 안 먹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바다의 맛이 나가지고 김떡강은 안주 안 먹으면 되나 아까 안주 안 먹어 이거 그냥 제사상을 올려놓은 거야 그냥 나 존나 주정뱅이가 UFC 보면서 주먹 연습도 하고 그랬으니까 니네 둘은 운동도 안 하고 어? 니네들은 좀 나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씨발 존나 진상이다 나같이 김떡강은 나같이 김떡강은 에이 이 새끼랑 술 안 먹어야지 아 잠깐만 야 너 혹시 스나이퍼 전화번호 있냐? 네? 없지 네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제가 지금 약간 감이 와가지고 네 친구잖아 지금 이 정도 만나면은 때려 눕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친구잖아 야 네가 걔네 엄마 아빠도 봤는데 내 친구 아니야 나는 걔 몰라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스냅도 전화해 너 오늘 재밌는 거 보고 싶지 아주 난 재밌는 거 좋아하지 스냅 괜찮아 내 한 방에 그냥 네 형이잖아 스나이퍼가 너보고 형 동생 하자 그랬고 나 배신한다 그랬잖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랑 맞느냐 안 맞느냐 개새끼야 슬림아 나 배신한다고 이발로마 네가 배신한다고 나한테 전화했잖아 스미마생 더워 나도 힘들 것 같아 힘든데 나는 야 근데 야 머리 자르니까 땀이 좀 덜 나네 멋있어져갖고 근데 약간 멋있어졌어 목이 보이니까 그런 거 아 씨발 그 못생겨졌어야지 좋은데 찍을 때 취해? 취한다 취한 거 봐라 이거 와 씨 흉하다 흉해 진짜 나는 너같이는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아우 존나 취하네 존나 취하는데? 오 에이
이 새끼는 신났다. 도대체 몇 살인 거예요, 씨. 헐, 진짜. 중년 새끼가 저렇게 하고 있고. 중년이지. 오. 야, 오늘 여기서 빠이. 빠이.